그리고 저 말씀 주신 목사님들께 뜨거운 함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 지금 신청을 하고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모니터가 없는 쪽에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정보통이 막혀서 지금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다니질 못하고 있어요. 지하철은 다 막혀서 동방면세점 뒤에까지 사람이 갔잖아. 경찰도 여기에 같이 집회를 해야지 나라를 구하기래. 자, 전부 횡단보도에서 차로 다 내려와요. 전부로. 자, 전부 차 횡단보도를 비워주세요. 사람들이 못 다닌다니까. 자, 지금부터 맨몸을 구속시키고 본격적으로 본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힘을 주시고 떠납니다. 문재인을 구속하라! 문재인을 구속하라! 문재인을 구속하라! 주사파를 때려잡자! 공산당을 때려잡자! 빨갱이를 때려잡자! 앞뒤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지금 무대 앞에 계신 분은 좀 무대 뒤쪽에 경복궁을 유지해서 지금 경복궁 앞에 세종문화 하면 앞에 사람이 발뒤꿈치를 꽉 찼어요. 또 지금 현재 제 뒤에서 앞을 볼 수 있는 분들 여기 지금 강화도 광장에서 자 지금 서울의 넘어섰어. 서울의 넘어섰어. 이 거리가 용산까지 가리라 확실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유통일을 위한 천만 강화문 조직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수에 들어서 국민 머리가 있겠습니다. 앞에 계신 우리 자유통일당 당원 여러분, 자유말 회원 여러분,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국민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도 국기에 대하여 경대! 나는 자랑스러운 국격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이만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정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테러 강령에서의 선정에 따라서 시간 관계상 1절만 대한민국을 위해 성국 성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국령을 하겠습니다. 일도! 국령!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여러분 안녕하십니 3절 기념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아가방에 목숨을 던지신 수많은 선장들과 독립투사를 생각하면서 이번 시간에는 시리자 신앙생활인 이강철 신령님의 애국시 7천만이 하나 되게 하소서. 오늘 이 태극기 퍼포먼스에 남성 직접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강철 신령 씨 모델님은 2023년 미국 뉴욕 카네기홀 신앙성을 비롯해서 요저지 LA 프랑스 중국 베트남 세계 각국에 초청되어 신앙성으로 무기 선정을 하신 분들입니다. 전국 신앙대 심사위원과 국립극장 오페라 왕가 왕비에 출연했고 KBS 방송에 자,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신 우리 이강철 신미역 또 신앙송가에게도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경찰에 좀 알려드립니다. 제발 대한민국이 제대로 굴려가게 하려면 그 좌파들, 촛불들, 개치랄증 뜨는 그런 집회는 좀 막고 나라 구하는 집회는 경찰이 열어줘야 될 거 아니야. 자, 인도에 계신 분들 전부 차로 다 내려오세요. 인도에 계신 분들 전부 차로 다 내려오세요. 인도는 사람이 다니게 해야 돼. 사람 지금 사람이 다닐 수가 없잖아. 나라가 뒤집어져서 나라가 빨리 세상이 되면 경찰한테 살아 남겠냐고. 왜 대한민국을 구하는데 우리만 이렇게 선을 지어야 됩니까? 정권을 바꿔줬으면 애국 국민들의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오늘 국민혁명회장이 헌법이 보장한 국민 제안권을 발동하면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명 대연설자들을 함부로 한번 모실 테니까 오늘은 지구가 떠나갈 정도로 여러분들의 큰 함성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됐을까? 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오늘 대연설을 해주실 박찬정 전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출범시키고 그 헌법은 왕정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임금이 있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공화정 조선의 통일정부를 지향하는 근대적 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45년 8.15 우리 선조들의 이런 노력으로 광복을 이루었으나 남북이 분단되고 남쪽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건국하는데 이 상해 임시정부의 헌법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자유통일을 선언하고 오늘에 이르렀는데 이 조국의 반토막인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황제 세습 체제로 2,500만 국민을 굶기고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반토막 저편에 있어서 불행한 사태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그 통일은 자유통일이며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자유평화통일을 지향한다고 헌법 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정신으로 북한의 자유통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희생 헌신해야 하는데 이 남쪽에는 이를 방해하는 종북 주사파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5년 전 2019년 10월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당군회의 최대 자유통일을 염원하는 국민들이 모여 이 광장을 통과시켜 지난 대통령 선거에 중국 주사파 세력을 일단 막았지만 자, 다시 한번 해줍니다.
움직이라 일구수가라! 옥상가라를 데려갔자! 주상가라를 데려갔자! 빨갱이를 데려갔자! 자, 이번에는 각 종교 대표자들을 모셔서 좋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교계를 대표해서 우리 대불중의 엄청 스님과 우리 호국불교 승가의 성모스님 그리고 해천스님과 청계스님 네 분이 나오셔서 좋은 말씀을 전해드리고 왔습니다. 먼저 엄청 스님도 모시겠습니다. 해천입니다. 금방 대불청 대불청 사무총장 청해스님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재명의 검사 독재 심판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검사 독재 심판하자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지독한 민주당의 어회 독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들의 범죄 수사를 검사 독재로 심판하자는 정신상태는 깡패나 조폭에게도 없는 소시오패스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래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독재를 도약하시자고리는 정신상태가 입법부를 장악한다고 모습이 아닙니까? 더불어는 오간데 없고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이재명 지 만대로입니다. 오로지 이재명만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의 사당일 뿐입니다. 당을 사당하여서 이재명 멋대로 하는데 걸려만 다니는 모습은 집단 체면에 걸린 개딸들의 이재명 주사사상 그대로입니다. 이재명의 유일 지배의 사당화 된 민주당을 심판하지 않고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내일이 없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혹시 영상 한번 총선은 야당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나라를 말아먹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무도한 자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설치는 저들을 하늘이 놓으시고 4.10 총선의 민심을 통해서 심판하리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계문조 성황성, 홍산해전 성황성하 큰스님의 법어가 잠시 있겠습니다. 천천히 가요! 감사합니다. 네, 105년 전 3월 초하루 오늘 이 자리에 오늘과 같이 그 당시에 네, 한국의 저 손병희 선생을 중심으로 한 천도교 대표 15분과 예수교를 대표한 이승훈 목사님을 대표하는 16분의 예수교 대표들이 모여서 탁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이 광화문 내거리에서 사거리에서 독립선언문 전단을 들고 전국 각 지역으로 무제한 비폭력 주의로 대한민국 독립을 미쳤던 아주 거룩한 날입니다. 저는 법문은 불가에서 하는 얘기인데 오늘 간단하게 그 당시에 불교계를 대표했던 만해 한용운 선사님이 비폭력 무장주의로 대한민국 독립을 지키고 감옥에 계셔서 국문화를 신고자 하는 신을 지으셨습니다. 그 신을 낭독으로 발음하겠습니다. 국민